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데요. 이번 국정감사, 이른바 김건희 국감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김 여사에 대해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고 파헤치고 있는 박은정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감 중인데 이렇게 참석 또 이렇게 네, 국감 출연해서 오늘 법무부 감사합니다. 국감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김건희 여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 17개 상임인데 10개 상임이 모두 김건희 여사를 다룬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논문, 뭐 주가 조작, 네. 부동산 뭐 공천 국토위, 개입, 뭐 교육위, 법무, 법무부, 뭐 법사위 명품백, 다뭐 걸리네요. 다 걸려 있어서 지금 그래서 모든 상임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뭐 거의 70% 육박하고 네. 있잖아요. 이제 국감을 거치면 그 여론이 뭐 점점 더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지금 동남아 순방에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피하는 겁니까? 피하는 것도 예. 있고 그분 자체가 워낙에 뭐그 자신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껏 지금 뭐 휘두른다. 그리고 만천하에 내가 권력이다.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점을 국민들이 더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의원님도 지금 산업은행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인 도이치 모터스, 또 그리고 그 도이치 모터스하고 그 히림 종합건설이죠. 그 리모델링 사업에 개입했던 이두 회사한테 산업은행이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국감 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면서 네. 굉장히 그뭐 충격적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첨단 산업이라든가 기간 산업에 자금이 어려운 데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인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그저 히림 이런 데는 건축 설계업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은행이 대출을 해줄 게 별로 없는데도 인수권부 사채 관련 이제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히림이라든가 도이치 여기가 두 군데 모두 250억에 금액이 꽤 달하는, 크네요. 그러니까 BW 대출로는 산업은행으로서 최고액을 대출을 해줬더라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산업은행도 그렇고 히림이나 네. 도이치도 모두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코바나 컨텐츠 콘텐츠. 후원 업체였고 뭐 아. 한두 번 해준 게 아니에요. 한 예. 서너 차례 도 해주기도 하고, 그 도이치 모터스는 완전히 뭐 도이치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긴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힘림 같은 경우에는 관저 지금 이번에 설계 용역 그 문제 지금 되고 했다는 있죠. 거고, 예. 또 법무부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117억 원의 또 설계를 또 수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업은행이 2011년도에 이례적으로 대출해 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이치 모터스, 그건 알고 있죠.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회사인데, 도이치 모터스, 또 히림 종합 건축 사무소. 이두 회사가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련이 있고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인지 몰라도 어쨌든 산업은행에서 거액의 250억 원씩 대출을 했던 게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일단 산업은행은 김건희 누군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네. 실무선에서는 뭐 몰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업체들이 김건희 여사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제 후원을 코바나 컨텐츠 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강만수 그 당시 행장이 네. 그 특혜성 대출 불법 대출로 또 별건이긴 하지만 또그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런 점에 그리고 이제 이또이 산업은행의 특혜성 대출주가 관련해가지고는 그 직후에 또그 검찰에서 수사를 또막 대대적으로 또 하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이건 특검을 통해가지고 뭐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이 2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큰 돈이 대출이 된 것인데
이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네, 겁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2016년도에 이제 그 검찰 특수단에서 네. 산업은행의 특혜상 대출들을 음흠. 수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빠졌고 음흠. 그 빠졌고 또 2011년도 대출을 해줄 당시에 그 무렵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혹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중수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수부라는 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대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금융 비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해야 되는 부서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수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규명이 되지 않았죠. 부산 저축은행 사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대출 관련한 불법을 예, 거기에다가 수사를 해야 될 주무가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다. 맞습니다. 대검에. 그런 것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참 할 수 있는 게 수사는 못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작동하던가 아니면 특검 만들던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사권이나 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확인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없지. 하고 네. 뭐 저기 또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국정조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네. 이 부분도 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같이 들어간 네, 게 맞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IMS 모빌리티 BW 마찬가지로 대출 특혜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이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250클럽 이거 김건희 250클럽 이렇게 제가 명칭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같은 패턴인가 이것도? 네 비슷하고 아. 그 IMS 모빌리티는 어제 JTBC에서 네. 단독으로 아하.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후배다 하면서 잘 좀 봐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도이치모터스 그 밑에 하위 직원한테. 그래서 이 IMS 모빌리티 설립자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하고 서울대 대학원 또 동기 예. 그 MBA 과정 예. 동기이면서 그 최은순 씨 장고증명서 아하, 위조와 관련된 그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입니까? 네,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 뭐 사석에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뭐 누나라고 누나. 하는 가까운 아. 사이였다고 하죠. 근데 예. 마찬가지로 BW 대출이 산업은행에서 또 이루어졌죠. 음흠.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자, 신한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 장고증명서 위조에서 네. 실제로 실형도 지금 받고 그 뭐 만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석방 가석방 됐던 최은순 씨 장모죠. 지금 그 사건인데 이게 지금 금감원이 2012년도에 신한저축은행 고발까지 했는데 이거 다 무혐의 받았었는데 고발 당시가 윤석열 중수과장 또 윤석열. 그렇죠. 아. 고발 당시가 그 후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아하. 그것은 그런데 그 신한저축은행에 대해서 고발할 네. 당시에는 윤석열 중수과장이었죠.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뭔가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고 하필이면 그 시점에 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계속 검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연에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도 뭐 법 쪽에 저도 하다 보니까. 그 자꾸 우연히 반복되면 이게 필연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도 하지만 수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밝히려고 했으면 더 밝혀줄 수도 있는 게 수사고요. 봐주려고 마음먹으면 더 봐줄 수 있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 네. 봐주기죠. 기소 독점, 기소 편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기소를 나만 할 수 있지만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더라도 뭐 누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주기 덮어주면은 더 이상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좀 정리해 보면 이 굵직굵직한 오늘 뭐 얘기했던 250억 김건희 클럽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출 특혜 클럽. 뭐 지금 보면 히림도 있고 도이치 모터스도 있고 IMS 모빌리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건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럴 때마다 윤석열 당시 중수부 아니면 특수부의 검사가 이제 이것을 담당했고 사건은 그래서 끝나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 고발 당시라든가 뭐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그 직책에 있었음에도 안 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네, 이것도
국감에서 좀 문제 제기도 하십니까? 네, 오늘 문제 제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네. 미리 조금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제가 보도자료를 냈고, 예.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음흠. 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네. 증인들하고 참고인들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쩌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본인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나온다면 당시에 대출을 했던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겁니까? 그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물어보고 중요하겠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냐라고 네. 돈이 이만큼 큰 돈이 왜 일어나고 그 사람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뭐 청문회 때도 출석을 하지 않고 네. 지금 뭐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지금 피하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5박 6일이면 특검이 진짜 쭉 진행되거든요. 네. 10월 10일 날도 중요한 날이고 이번 주 내도록 제 생각에는 특검 첫 주이긴 하지만 많은 우리 법사위 비롯해서 특히 많이 질문들이 오갈 건데 이게 무섭고 이게 싫어서 그냥 피하려고 동남아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김건희 씨의 그동안 이제 쭉 이력을 보면은 네.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한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래서 헌법상 이제 특수계급이라고 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것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께서 명태균 씨 그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미래한국연구소 관련된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뉴스토마토에서 예. 보도한 이후에 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뭔가 좀 이게 불법성이 있는 데가 아닌가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네. 미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등록 업체이거든요. 등록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등록 신기해요. 업체가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신고해야 합니다. 해도 되죠. 신고해야 네. 되는데 이게 불법 DB를 가지고 있고 표변 대표성이 별로 그렇죠. 확보 안 됐다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그래서 예. 확인해 봤더니 처벌도 받았더라고요. 아, 처벌 전력. 네 번에 걸쳐서 예. 처벌도 받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그래서 이 불법성이 굉장히 짙은 단체, 짙은 그 기관이다 이렇게 저희는 봤고 네. 그런 곳에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연루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 과연 공정하고 제대로 했겠는가 이런 의심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등록도 안 해놓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표본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등등의 여러 문제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 자료를 갖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뭐 후보 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기나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제공을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그렇게 했다면 정치자금법상 약간 기부행위 같은 거 되지 기부행위고 아. 거기에 기부 적법하게 기부행위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비용은 당연히 선거 비용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MBC에서 그 이 여론조사 비용이 대선 비용에 회계보고서에 들어갔는가를 확인했더니 없다는 네.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건 무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으로 지금 이거를 계산 안 했기 때문에 네.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MBC 단독도 그렇고 이걸 합쳐 보면 결국은 여론조사는 한 것 같은데, 그럼 네.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명태균 씨 그 네. 녹음 파일에 보면은 예?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예, 저쩌고 보고하러 가야 된다.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예. 달라고 하네. 하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시켜서 네. 보고했다는 것이 당연히 추정이 되죠. 더 충격적인 거는 이른바 이 씨, 강혜경 씨입니다. 본인 실명 공개했으니까요.
그 대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미래한국소에서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해준 그 대가로 창원 의창에 당시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은 거다. 대가로 공천 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강혜경 씨 진술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논리적이고. 예. 그래서 만일에 공천형 헌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갔는데 뭔가 그 돈은 못 받고 대가로 공천된 거라고 네.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선거운동 했다는 거고. 공천 헌금이라면은 뭐 이거는 뭐 명백한 네. 국정농단, 대통령의 예. 그 공천 개입이고,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여론조사만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은 뭐 탄핵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특활비로 선거 여론조사 했다는 걸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2년 수사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했기 네. 때문에. 저 궁금한 게 질문도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선 무효형이라면 지금도 조사가 가능하냐고 질문이 나오는데 수사는 가능하죠. 수사는 가능하다.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에도 네. 서울중앙지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소는 아마 그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 네. 기소가 됐겠지만은 예. 그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뭐 외환 내란 빼고는 사실은 뭐 체포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 갖고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확인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보도시효 중지될 거고 이미 이제 예. 이 뉴스토마토 그 보도 직후에 제가 이제 그 무상 여론조사 부분은 과거에 은수미 시장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이요. 네, 그분이 무상으로 렌트카 예. 그 제공받고 했다는 그게 이렇게 표로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 그게 뭐 수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벌금 90만 원 그렇죠. 받았어요. 정치자금 예. 수수로. 그러면 이건 지금 3억 6천, 뭐 3억 7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굉장히 중한 사안이고. 10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90만 원인데. 네, 그러면 예. 이거는 뭐 수사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사안이죠.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거군요. 예. 네. 근데 그게 임기 이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임기 전에 있었던 임기 전에 정치자금 수수는 당선 무효이고, 당선 무효이고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입니다.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고 네, 그 양자를 나눠서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으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만 네. 당연히 공범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질문을 좀 드려보면 김대남 씨 녹취록 같은 걸 보면 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쑥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김대남 씨나 그 밑에 그 행정관들이 김건희 여사님이 중요해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공천이나 이런 부분이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권력에서 우위인 것 같습니다. 아, 우위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모든 권력 관련해서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스러운 녹취가 지금 충격적으로 나왔고 네. 공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관위원 중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좌지우지했다는 그 녹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공무원 공직자로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랬던 관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되죠. 자,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 이제 시작입니다. 11월 2일까지죠. 한 달간 쫙 진행이 될 건데 국정감사 각오라든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와 국민들 네. 간의 불행한 지점은 국민들을 한 70% 이상 너무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지금 나오는 거, 이 지점이 불행한 지점인 것 같고 네. 양자 간의 지금 비극적 지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이 국정농단을 낱낱이 지금 어쨌든 저 그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하겠는가 음흠. 이런 것을 결정하는 시점 이 국정감사를 이번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용산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무런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좀 없어요. 약간 그 뭐 네. 지금 회피하는 듯하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어쨌든 이 판단을 지금 국민들께 맡겨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국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저도 내려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만룡님. 박은정 의원님 목소리가 최고다. 조용조용한데 강한 느낌이 든다. 막 이렇게 그래서 좀 국감에서 많이 응원한다라는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여리여리하지만 강한 목소리. 박은정 의원님 최고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